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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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찌리찌리 찌리박입니다. 아, 그림만 보시면 지금 제가 어디 나와 있는지 딱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인천 월미도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 여기는 낚시하기 조금 거시기해서 제가 조금 꺼리는 포인트이긴 한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일단 낚시 가게도 들려야지 되고 포인트도 잡아야지 되니까 빨리빨리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포인트를 월미도 공원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 뒤에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아, 지금 시간이 PM 오후란 뜻이죠. 예, 무점약 아닙니다. 예, PM 12시 40분 정도 됐고요. 그리고 만조 시간은 오늘 1시 반이라고 합니다. 아, 보십시오. 물이 어마어마하게 차 있죠. 예, 빨리 자리 잡고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거 월미도는 고기가 잡히고 안 잡히고를 떠나서 제가 낚시를 조금 꺼리는 이유가 조금 창피한 얘기지만 네, 제가 낚시 초보 때 여기 처음 와가지고 아주 고생고생 개고생한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서 제가 그 이후로 낚시를 한 번 정도 작년에 쭈꾸미 낚시하러 한 번 정도 와보고 그 이후로 안 와봤는데 네, 오늘 반드시 큰 대어를 잡아서 그 안 좋은 트라우마를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렁이가 조금 얇고 너무 싱싱하니까 지금 끼기가 너무 힘든데 이럴 때 지렁이 꼬지를 갖고 왔어야지 되는데 에이 젠장. 아, 좀 전에 초리대가 확 꺾였었는데 제가 딴짓하느라고 챔질을 늦게 하는 바람에 놓친 것 같습니다. 아씨 젠장 또 오겠죠. 에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있나? 에이씨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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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손가락만한 게 올라왔는데. 아이고 새끼 놀래미가 새끼 놀래미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아 입술에 딱 걸렸네요. 네 보십시오. 새끼 놀래미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아 첫수가 망둥어는 아니네요. 다행입니다. 네 요놈은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더 커서 오거라잉. 응? 아니 요즘에는 망둥이보다 놀래미를 더 많이 잡아본 것 같아요. 예. 예, 망둥어가 귀한 고기가 돼버렸습니다. 아 날씨는 더럽게 덥고 입질은 더럽게 없고 월미드는 역시 저랑 더럽게 안 맞나봐요. 아 진짜 아 죽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재밌는 사실 알려드릴까요? 아 지금 이 라인에 저를 포함해서 낚시하시는 분이 한 열댓 분 계신데 아, 저만 물고기 잡았습니다. 제가 짱 먹었습니다. 화면에 잘 보이실라나 모르겠는데 저렇게 토도도도도도도도 거리는 거는 던지면 계속 있거든요? 아, 근데 절대 물지 않습니다. 지렁이만 이렇게 핥아먹고 절대 물질 않네요. 네, 아까 제일 처음에 큰 입질 왔을 때 그놈 잡았으면 월미도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기분 좋게 집에 갈 수 있었는데 아, 정말 아쉽게 됐습니다. 아이 젠장아 아유 뭐라도 좋으니 한 마리 올라와라 씨. 입질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입질 아유 확 땡겨야지 땡기지 아유 이런 씨 톡톡톡톡톡 아 저렇게 다 뜯어먹고 만다니까요? 아 간보네 간봐 아, 큰 거 한 마리만 잡자, 응? 제발. 한 마리만 잡자. 어, 입질. 아, 입질. 어, 입질. 입질 소리를 한 백만 번 한 것 같아요. 입질. 저렇게 입질 있다가 입질이 또 끊겨요. 아,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새끼 물고기들이 지렁이만 다 뜯어먹고 도망가는 것 같아요. 어.
매기 매기 갈매기야. 네가 봐도 그렇지? 아이씨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없나? 아이씨 아이씨 걸은 것 같은데. 에이씨 에이씨 나 무슨 망둥이 잡는 게 참돔 잡는 것보다 더 어려워서. 씨. 네 오늘 월미도 트라우마 극복 미션은 대실패! 네,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게 아니고 더 심해져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월미도 낚시는 다음에 한 번 더 도전하는 걸로 하고요.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